전장은 조난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7시에 저그 한지원 선수, 그리고 1시에 그란 이신형 다시 만났습니다. 네. 어? 어제 이후 전진부하장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뭐 한지원 선수 전진부하장도 풍광강물지대도 워낙 좋아하고요. 네. 뒷공간을 노릴 수도 있겠고 또 하겠어요. 사람인데 있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원래 이시영 선수가 막는 사이즈였거든요. 네. 근데 그 저글링이 습격을 하면서 이시영 선수도 되게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프로리그에서 이진영 선수의 연패를 끄는 거 역시 한지원 선수였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진영 선수가 못 이기네요. 한지원 선수. 그러니까요. 한지원이 다 이기는 것 같아요. 최근 그 한지원 선수의 개인 전적들 있잖아요. 최근 전적들. 네. 그 뭐 A 사이트에서. 네. 알리굴락. 네.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상관없죠. 그 알리굴락에서 네. 누가 올려준 적이 있거든요. 게시판에. 근데 진짜 다 이겼습니다. 오, 그렇군요. 모든 뭐 예선전, 뭐 코드 A, 뭐 스타리그, 뭐 프로리그, 뭐 다 이기더라고요. 한지원 선수가 요즘 페이스가 워낙 좋습니다. 작년에 그 주성욱 선수와의 경기에서 유대현에서 혼났을 때까지는 이제 여기까지구나. 진짜 그 생각했어요. 이 선수의 발전 없겠구나. 잊어주세요. 네. 근데 네. 마치 우리에게 보라는 듯이 딱. 그렇죠. 와. 그때 좀 미안하시죠? 생각해 보면. 아 뭐 미안하죠. 근데 선수들한테는 저는 최대한 격려를 많이 해주려고요. 네, 집에서 많이 욕하니까. 지금 뒤에 갔다 왔어요. 네. 지금 뒤에 잠시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특히 한지원 선수와 경기할 때는. 이제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세 번 써서 세 번 다 먹혔으면. 네, 그러면은 정말 다 뽕 뽑은 거예요. 네, 한지원 선수는 본전 이제 다 단물 안 나옵니다. 아 그럼요. 네. 가스 채취하고 있는 한지원. 살란못. 그리고 사신이 곧 나옵니다. 그리고 이신영 선수가 좀 최지성 선수를 약간 좀 따라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죠. 10병형. 네. 근데 이제 그 플레이가 잘 먹히기 위해선 그냥 다 배제해버리고 일단 배를 불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뢰 쓰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시영 선수 같이 컨트롤 잘하는 선수는 그냥 이런 뭐 양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도 지뢰나 이런 그 세심한 컨트롤을 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렇죠. 의료선에 해병 6기 지뢰 하나 태워서 해병이 한기 남을 때까지 그 네. 견제를 하는. 네. 그럼 뭐 최근 뭐 조성 선수의 경기 물론 그 저그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오! 네. 네, 자 건설 못하게 있어요. 지금 막아줬습니다 사신으로. 네 몸으로. 아. 마치 그 앞에서 농구할 때 스크린을 해주듯이 그렇죠. 가까워서 네. 막아줬습니다. 정말 그 제대로 된 박스 아웃. 네. 네. 스크린? 스크린, 네, 스크린. 스크린 앤 그 탑과 로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스크린 앤 이언. 픽 앤 로우. 아무튼 뭐 다양한 그렇죠. 뭐 중국어도 나오고 영어도 네. 나오고 다양합니다. 여왕 에너지는 60 초반대입니다. 3, 4신까지 네. 뽑아주네요. 프로리그에서도 와. 한지원 선수가 승리를 했을 땐 이신영 선수의 초반에 그 화염차와 3-4신 컨트롤을 결국에 막아냈었던 한지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령부를 아래쪽으로 건설을 하면서 운영을 할 생각이네요. 자, 저글링 돌려주죠. 오. 좀 있으면 대사 촉진 진화가 됩니다. 근데 링 빠진 거 조금 큰데요, 이거? 네. 3-4신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고요. 바람이 이제 슬슬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시영 선수도. 저글링 6개. 자 사신이 안 돌아가네요. 저글링 14개 더 찍었습니다. 오 초반 승부수입니다. 오, 네. 전진부하장은 하지 않았지만 저글링을 16개 찍어줬습니다. 저글링 6개 전진 상대방 앞마당에 지게로봇이 있나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 6개 저글링 안 깨질 것 같은데요. 이거 저글링이 더 먼저 나오죠? 네. 오 달려들어요. 사신이 가스를 못 받나요 초반에? 이런 플레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뒤쪽에서 화염차 저글링 6개가 마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신 살아내는데 사신! 저글링 이거 컨트롤하고 있으면 그렇죠. 흔들려요 이신영. 아유 인간 상성이 생기겠는데요. 네 근데 약간 좀 의아한 플레이인 건 맞습니다. 이신영 선수 볼에 너무 집착했어요. 네. 화염차가 여기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앞마당에서 피해를 상당히 받습니다.
버글링을 더 찍어주지 않고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한지원. 네. 네, 뭐 이만하면 저글링을 뽑은 제 몫은 다 했죠. 야,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네. 와, 근데 이시영 선수가 사신으로 거기를 친 이유는 분명히 없었고, 만약에 사신이 이쪽에 와서 화염차가 나가게 되는 그 타이밍이 진짜 더 무서웠었는데, 네. 아, 조금 아쉬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시영 선수. 화염차 세기 전진. 또 돌에 집착하나요? 때리진 않겠죠. 네. 네. 입구 쪽을 좁혀주고 있습니다. 때리다 만 거라서. 네. 저 동물입니다. 헤이스트로프. 헤이스트로프. 네. 극지대에서만 사는 동물이에요. 오. 네,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아, 그리고 그리고 되게 이제 포악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전입에도.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싸우죠? 네, 전입에도 되게 포악합니다. 네. 막 프로 들이받나 보네요. 저글링이 일부 전진합니다. 또. 화염차 또 만나요. 자, 요거는 한지원 선수가 오히려 빼는 게 그쵸. 아, 근데 또 화염차 하나 줄여줬습니다. 일벌레를 쭉쭉 찍어주고 있는 한지원. 자신감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저글링 움직임입니다. 한지원 선수가. 시영 선수도 지금 약이 바짝 올라있을 것 같네요. 네. 슬슬 트리플을 좀 안착시켜야 되는 타이밍인데 한지원 선수가 또 봤거든요. 저 지역에 있는 트리플을. 네. 쭉쭉 늘려나가네요. 네. 심지어는 이번 프로리가 엔트리에도 안 나왔더라고요, 이시영 선수가. 네. 그래서 예전에 그 9승이었나요? 1라운드 때 9승 1패인가 9승인가 했을 때 8승인가요? 네, 8승. 그때 그 포스는 정말 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추가적 멀티 가능한 곳에 저글링을 한 개 세워둡니다. 뭐 하나 앞서나가고 있는 게 없어요. 화염차도 좀 잡혀나가다 보니까 6개는 어찌저찌 맞춰야겠고, 맞추자니 병영 타이밍은 또 늦춰지고. 네. 컨트롤러 써 그냥 해야죠. 이시영 선수는 피지컬이니까. 네. 네. 그리고 유닛 생산과 피지컬로 지금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업도 거의 뭐 저거가 더 빠른 상태고요. 네. 이런 타이밍에서 다시 한 번 더 10병영을 한다? 그건 지는 플레이예요. 지는 판단. 그렇죠. 네. 네. 바로노 달아주면서 지뢰 생산하겠네요. 저글링 38기 찍어줬습니다. 공방일업도 거진 끝났습니다. 그리고 맹독 중동지에서 원심고리 진화까지. 박자를 그러니까 조성주랑 잘 맞춰줬었는데 지금은 약간 조성주가 더 멀리 나가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그 탑테란 두 명 그렇죠. 비교를 했어. 오. 자, 화염차. 완벽하게 돌려 쌓이는데요. 이거 이신현인가요? 한지원인가요? 별 라이프인데요, 별 라이프. 그렇습니다. 32 더 찍었어요. 38개. 일벌레를 다 채워놔서 찍는 거예요. 되게 네. 여유가 있는 쪽은 오히려 한지원 선수입니다. 오히려 병력들 전진하는데요. 네, 이제 당분간 테란의 병력을 한번 깔끔하게 네. 싸먹기 전까지는 일벌레를 찍을 이유가 없어요. 네. 오히려 저글링우만으로 달려드는데요. 여왕과 함께 저글링 둘러싸는 한지원. 네, 업그레이드를 맞춰줘서 테란이 설마 이거 저 이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지원이 맹독충도 없이 잡아먹네요. 기세 싸움에선 승리했습니다, 한지원. 어이, 큰일 났는데요. 자, 이쪽으로 병력이 다 쏠렸을 때 그때 들어가면 대박 나겠죠. 12시에 그렇죠? 저글링들 돌아요. 뭐 3시를 먹게 되면 집결지가 3시를 자, 향합니다. 네. 네. 원신고리 끝났죠. 갑니다. 원신고리 끝났고 달려들어. 큰일 났습니다. 자, 반응은 빠르긴 했지만은 병력이 한번 이쪽에 쏠리죠. 자, 이쪽에 지뢰가 있고요. 무리하지 않고 앞마당만 마비시키고 있는 한지원. 뮤탈리스크를 찍을 만한 시간을 벌었고요. 맹독충을 이거 3시 또 가요. 3시 쪽. 자, 저글링 역대박 나올 수도 있고요. 저글링 3시 돌리는데 화염 기갑병 2기가 있습니다. 네. 자, 잘 본진으로 난입할 수 있습니다. 해병으로만 수비를 해주고 있는 이신영.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네. 아, 앞마당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해병 숫자가 모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탑 타이밍을 못 잡아요. 네. 이제 공업을 안 돌리는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실수들이 별로 그러니까 좀 가벼워 보이는 그런 적의 좋은 상황입니다. 전설 로봇 14기 잡혔습니다. 해병 숫자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최근에 병력의 움직임으로 이신영을 압도하는 모습을 정말 자주 연출하고 있죠. 네. 버글링이 또 살아서 한 기 돌아 보란 듯이. 네. 때리다 만 거 이걸로 마저 잡겠다. 네. 네. 오바 같은데요, 저거는? 네.
뮤탈리스크를 어떻게 수비를 해낼 수 있을지. 뮤탈리스크가 네. 3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2업이 딱 돼야 되는데 지금 딱 2업만 됐어요. 한지영 선수 이번에 또 빼면 이시영 선수 타이밍이 당분간 없을 수도 있어요. 2업이 되기 직전에 뮤탈리스크가 모여서 3시 방향 아 포탑이 아하. 되기 전에 피해를 받습니다. 지게로봇 지게로봇이 4기 5기가 떨어져 있는 3시 멀티입니다. 와. 안테나 뒤쪽에 지뢰를 매설해주고 있는 이신영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한마당 네. 또 들어가요. 빈 곳 있죠. 벙커를 지나쳐서 앞마당 건설 로봇을 노려주고 있습니다. 아, 계속 시달리네요. 네,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가자니 와. 본질이 또 털리고 또 돌아가자니 시간을 주고 공학연구소는 노리지 네. 않고 일단 건설 로봇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뭐 업이 됐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네. 정말 뭐 어마어마하네요. 와, 한정 선수가 들어가는 그 상대방의 약점을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저글링 똑 찍었고요. 기난가피 지나. 네, 완료. 건설 로봇 놀고요. 약간 좀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 네. 진다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머릿속에. 네. 이신영인데 이제는 이신영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한지원. 와, 앞마당으로 네. 하네요. 3시 방향의 병력들이 집결되어 있는데 앞마당으로 네. 갑니다. 공업이 안 되어도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갑니다. 지뢰까지 있는데요. 지뢰! 시원하게 하네요 한지원. 활용부 들지도 못했습니다. 이신영 선 천하의 이신영이 반응을 못했어요. 네,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이신영 여기 또 3개가 되지 않죠. 너무 잘하는데요 한지원. 한지원 너무 스무스하게 밀렸습니다. 네. 혁신이 무엇인지 이신영을 네. 상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이름을 가리고 플레이를 봤을 때는 그냥 정말 한 단계 높은 클래스에 있는 저그가 테라를 상대하는 그런 느낌의 경기였거든요. 여기서도 좀 수많은 건설 로봇이 저글링 한 개에 달려들었습니다. 네. 진짜 이름 가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신영인지 한지원인지 정확히 모를 만한 네. 정말 한쪽에 완전히 좀 편중된 예,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력은 87대 86. 건설 로봇은 그만 가! 저 통합니다. 네. 12시. 네. 자, 맹독충. 자, 지레쿨! 지뢰가 이쪽에 많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맹독충 숫자도 아직까지 뮤탈리스크와 달려드는데요. 병력이 너무 많네요. 네, 맹독충 더 있습니다. 뒤쪽에 네. 여왕과 함께 병력을 몰아내고 있는 한지원. 원사이드. 저글링 있잖아. 저글링 또 들어갔어요. 본진에. 그렇죠. 자, 이러니 뭐 경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뮤탈리스크 숫자 아직 20기 이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지뢰쿨도 너무 잘 빼요. 전혀 당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지!